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정작 왜 시스템에 오류가 난 건지 명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난 뒤에도 완벽한 복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행정전산망 세월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행정안전부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습니다.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16일 밤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후입니다. 오류가 보안 패치 때문인지 보안 패치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충돌을 일으킨 것인지 아예 다른 부분이 고장난 건지 등 다방면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일선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에서도 행정전산망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됐다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모든 쓰는 직원들 접속을 해야 이게 또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끝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개통됐다고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시스템 정상화가 안 된다면 은행과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가서 떼는데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문제가 되겠죠. 잠금할 때도 영향이 오겠네요. 이미 시중은행에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번거로워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